고속도로에서 블방차가 1, 2, 3, 4차로로 가다가 5차로로 변경해서 합니다. 근데 다른 차보다 속도가 빠릅니다. 그래서 사고 나는데요. 어떤 사고일까요?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갈 거예요. 자, 가겠습니다. 예, 빠르죠? 다른 차보다 빠르죠? 그런데, 와, 대각선 들어온 저 흰색 차. 풀박차가 옆으로 가는데, 저 흰색 차 대각선으로 몇개 차로를, 네개 차로 한 거래, 뭐야. 이번 사고 아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블박차가 왜 이렇게 빨러? 블박차가 빨러서 저건 100대건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블박차가 시속 100을 지켜서 갔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? 저거는 100대0이야. 양쪽으로 대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저렇게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 차로를 건너온 차, 저 차가 밉죠. 그리고 블박차가 마침 100으로 가고 있어도 저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100대0 될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100대0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나 100대0으로 단정 못합니다. 그 이유는 뭘까요? 블박차가요, 지금 1, 2, 3, 4차로 가고 있죠? 4차로 가고 있는데, 비어있는 차로로 빠르게 갑니다. 비어있는 차로로 빠르게. 비어있는 차로로 빠르게 간다는 건 뭐예요? 일종의 우측 추월이나 마찬가지죠. 추월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추월이에요.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른 차보다 먼저 가려는 거. 실질적으로 추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차는 어떤 생각하겠어요? 이 차는 내가 빨러. 내가 빠르니까 다른 차보다 빨러. 내가 빠르니까 내가 빠르게 해서 옳지. 요차 뚫고 나가자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빨리 가니까 나처럼 빨리 오는 차는 없을 거야. 내 차는 빨러. 빠르면 비행기 높아.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예상치 못했는데 나랑 똑같은 차가 있었구나. 상대를 착각해 한 거. 그 점에 대해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보는 관점에 따라서 100대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, 아니, 왜 그렇게 빨리 가? 그리고 왜, 오른쪽 차로 왜 이렇게 급하게 가? 급했던 거. 상대편 차는 나처럼 빠르게 한 차는 없을 거야. 나 같은, 우스갯소리를요? 나는, 나 혼자 미친놈이지. 다른 차는 점잖게 올 거야. 생각했는데, 나 말고 또 있었구나.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블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대각선 나가면은 뒤에 오는 차가 안 보여요. 대각선에서 한꺼번에 차로 변경하면 매우 위험합니다. 그리고 다른 차들과 보조를 맞추는 게 좋아요. 다른 차들보다 먼저 지나칠 때는 혹시 그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살피면서 다른 차 지나칠 때는 속도를 좀 낮춰서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. 설령 오른쪽 가는 거고 추월은 아니에요. 그러나 속도가 빨라요. 다른 차보다 먼저 지나갈 때는 안 보이는 부분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십시오. 먼저 지나간다 하더라도.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제한속도 지키고 보조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앞차보다 먼저 갈 때는 왼쪽 차로 해서 가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게 안전하죠.